첫 순서로 서울여자대학교의 김명주 교수님께서 생성형 AI의 윤리 이슈와 저작권 문제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여자대학교 김명주 교수입니다. 저는 원래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쪽에 이제 엔지니어인데 중간에 약간 유도성 일들을 많이 해서요. 현재는 AI 윤리 쪽을 많이 하고 있고요. 윤리하고 주로 보안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AI 윤리는 2016년부터 정부랑 같이 일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수를 한 8년 정도 됐고,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 윤리 정책 포럼 이제 정부 자문 기구인데 거기 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OECD에서 GPI라고 불리는 AI 협의체가 있습니다. 글로벌 협의체. 그게 이제 27개국에서 전문가들을 파송을 해서 AI에 관한 대개 규제라든지 뭐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는데, 이제 올해부터 제가 한 3년 정도 파견을 받아서 이제 이쪽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ChatGPT와 관련된 규제, 뭐 글로벌 규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최신 트렌드 이런 부분들은 접할 기회가 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있는 또 그런 행운을 가지고 있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이 이제 저작권 기술과 관련된 컨퍼런스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제가 작년에 저작권위원회와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AI 시대의 저작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프로젝트였는데, 그 결과가 발표될 때쯤 챗GPT가 나오는 바람에 이게 더 증폭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 나왔던 그 마지막 그 결론 장표를 마지막에 한 번 더 보여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조금 많긴 하지만 제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 아마 올해 3월쯤 돼서 챗GPT가 어제 핫 이슈에 올랐을 때 갑자기 AI 개발을 중단하자라는 서신을 어느 단체가 냈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FLI라는 단체인데, 이 FLI는 굉장히 유명한 단체예요. 일론 머스크가 돈 1,000만 불을 들여서 투자를 했던 단체고요. 근데 이 단체가 이 공개 서한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공개서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잠깐 배경을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은 게, 이 공개서안이 당시에는 뭐 그냥 해프닝 속으로 끝날 줄 알았고 지금 같은 AI 열풍 가운데 누가 중단하자 그러면 누가 중단하겠냐, 저 말도 안 되는 공개서안이다 그랬는데, 이 공개서안 때문에 지금 곳곳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개서안에 서명했던 사람들이 3만 명이 넘는데 그중에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그분들이 또 AI 기업의 대표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챗GPT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저도 강의를 많이 다녔지만 강의하신 분들이 꼭 썼었던 장표가 이 장표입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을 만들고 나서 사용자 확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챗GPT만큼 빨랐던 건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100만 명 도달하는데 5일, 1억 명 도달하는데 2달, 예,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달쯤 됐을 때 이제 사람들의 여론이 챗GPT를 써보니 이제 앞으로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을 쓸 필요 없겠네. 왜냐면 얘가 다 답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다 찾아서 읽어보고 분석해서 답을 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많이 쳐다봤냐면 이제 구글을 쳐다봤겠죠. 구글은 어떤 반응일까? 처음에는 뭐 이 챗GPT 때문에 야 우리도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뭐 빨간 사인을 뭐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술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하다가 딱 이제 그 두 달이 지나고 나서 두 달째죠. 1월 26일 날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이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인터뷰할 때 구글하고 구글의 모기업이 알파벳인데 거기 이제 기술 책임자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빨간 글씨로 제가 표현했는데, 구글은 챗GPT보다 더 강력한 AI 플랫폼을 이미 개발했다. 챗GPT보다 우리 게 더 뛰어나다는 얘기. 사실 챗GPT의 T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트랜스포머 모델이잖아요.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만든 데가 원래 구글이죠. 구글이 원조집입니다. 원조.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여러 모델들도 갖고 있지만 챗GPT도 더 뛰어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잠재적인 사회적인 위험, 윤리적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전까지는 출시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결정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서 함의하는 바가 대단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챗GPT를 비롯한 이 생성형 언어 모델은 사회적 윤리적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험을 제거하면 좋은데 구글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위험을 제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위험을 제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통제를 해야 되죠, 인간이. 그래서 이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뭐 구글 입장에서는 기술적 조치겠죠. 기술적 조치를 찾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방법을 찾지 못해서 우리는 오픈을 못하겠다라는 거죠. 멋있죠. 멋있습니다. 구글이 가끔씩 멋있는 이제 행동을 합니다. 1월 26일자인데 보통 구글에 보시면 이제 요 행동 강령이라고 그래서 이 구글의 코드 오브 컨덕트에 보시면 맨 마지막 줄에 아주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Don't be evil 이렇게 돼 있죠. 사악해지지 말자. 우리가 기술이 있다고 그래서 인류를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사악해지지 말자. 뭐 이렇게 이런 이제 행동 강령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딱 그 열흘 만에 뒤집혔습니다. 열흘 만에 뒤집힌 이유가 자 이제 그날 인터뷰할 때 구글에서 준비했던 장표입니다. 보시면 구글 마크가 달려 있는 생성형 AI가 세 개가 등장하죠. 람다, 람다 2고, 그다음에 T5, FAM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hatGPT, 뭐 GPT3 코어 모델도 있고 막 있는데 일곱 개 기준을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리즈닝이 이제 보통 추론 기능이죠. 추론, 지식, 대화, 창의성, 인격성, 스토리텔링, 공감성. 보니까 바탕 색깔이 진할수록 더 뛰어난 건데 람다가 훨씬 더 많죠. ChatGPT보다. 자기들이 말한 게 이겁니다. ChatGPT보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AI가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난데 발표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얘는 위험이 아주 큰 위험들을 가지고 있는데 얘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 못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ChatGPT를 만든 OpenAI 회사는 찾았을까? 얘들도 못 찾습니다. 똑같습니다. 못 찾았는데 그냥 발표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구글이 본인들은 기술이 더 좋은데 발표 안 하고 버틸 수 있을까? 결국 못 버텼습니다. 왜 못 버텼냐면 이 검색엔진 시장을 보면 당시에 전 세계 검색엔진의 93%가 구글입니다.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빙이죠. 빙입니다. 3%밖에 안 됩니다. 3%. 그러니까 이제 이 오픈 AI의 전주 노릇을 MS사가 하면서 오픈 AI의 ChatGPT를 이제 빙이 이제 가져 쓰기 시작했죠. 결국은 이제 저렇게 2등이 이제 출구 전략을 저렇게 쓴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검색엔진이 어떻게 먹고 사는 시장이냐면 광고로 먹고 사는 시장이거든요. 이 점유율 1%를 놓치면 한 해의 광고 매출액이 20억 달러가 사라집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조 5천억이죠. 사람들이 ChatGPT를 쓰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제 더 이상 검색엔진 쓰지 않아도 되겠다. 검색엔진 시장 망했네. 구글은 어떡하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공공연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하면서 우리가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늦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조인데다가 더 뛰어난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관한 통제를 못 찾았기 때문에 발표 안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그래서 이제 주주들한테 밀렸습니다. 주주가 경영진한테 밀려서 결국은 딱 2주 만에 2월 8일 날 프랑스 파리에서 구글이 이제 또 밀려서 발표를 합니다. 이른바 바드를 발표하죠. 구글의 바드를 발표했는데 문제는 늦게 발표했으니까 더 훌륭해야 되잖아요. 문제는 이제 이날 데모를 했는데 망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헐루시네이션이라고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는 거가 이날 데모하는 날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 다음날 이틀 동안에 천억 달러의 주식, 약 11%의 주식이 사라졌습니다. 뭐 구글한테는 굉장히 큰 낭패고 그 틈을 이제 놓치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파산 공격을 합니다. 빙을 이제 ChatGPT와 연결하기 시작하고 GPT-4를 발표합니다. GPT-3.5를 토대로 했다가 4를 발표하고 그 다음 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오피스에다가 오피스 클라우드 버전에다가 이 코파일럿이라고 해서 이제 AI를 접목시키는 데모를 발표하고 이거 11월 달부터 런칭을 하죠. 이제 돈 받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공격을 합니다. 이제 구글도 나중에 이제 밑에 있는 모델을 바꿔치기 합니다. 람다 2에서 팜2로 바꿔치기 하고 한글하고 일본어도 서비스하면서 본격적으로 반격을 하고 우리나라도 8월 말에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버 X, 클로버 X라는 걸 발표를 하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ChatGPT가 금메달, 그다음에 구글의 바드가 은메달, 네이버가 동메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위 안에는 들어갔다 그러는데 중국은 가만히 있었을까? 중국은 사실 더 일찍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에서는 중국 정부가 AI, 특히 생성형 AI가 하는 말에 대한 당성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갑자기 인허가 제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당성 검사를 하지 않은 건 모조리 열 수 없다. 특히 국내에서는. 그래서 이미 뭐 바이두부터 시작해서 뭐 화웨이까지 다 갖고 있었는데 당성 검사를 한 최초의 바이두의 어니봇이라는 게 8월 말에 인증을 받습니다. 결국 4등이 됐죠. 4등. 거기서 먼저 발표했으면 네이버가 3등을 못했을 텐데 이렇게 치열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중간에 이제 3월 22일자로 아까 말씀드렸던 공개 서한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공개 서한의 내용이 뭐냐면 이 거대한 GPT-4 이상이 되는 거대한 AI 실험을 더 이상 하지 말고 6개월 동안 잠정 중단하면서 규제, 거버넌스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언뜻 보면은 AI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나 연구자들한테 찬물을 끼얹는 말이죠. 더 이상 뭐 연구하지 말자 이러는 건데 이 서한의 맨 마지막 줄이 참 재미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오랜만에 맞이한 세 번째 여름, AI가 보통 두 번의 겨울기를 겪었다고 그러잖아요. 세 번째 여름을 길게 가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세 번째 겨울을 맞이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공개 서한의 목적입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서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유명한 사람들은 서명자 앞쪽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앞쪽에. 그런데 이제 특히 이 사람이 여기 있을 법한데 없는데 라고 찾았던 사람이 제프리 힌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프리 힌튼. 이 제프리 힌튼하고 서명자 중에서 조슈아 벤조하고 얀 루쿤하고는 2018년에 보통 이제 컴퓨터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튜링 어워드를 공동 수상했는데 바로 이제 딥러닝 가지고 공동 수상을 했죠. 그래서 이 제프리 힌튼을 보통 딥러닝의 아버지, AI 대부 이렇게 불렀던 사람인데 이분은 AI에 대한 경계심을 또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기 서명 안 하셨어요. 안 하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구글의 부사장. 이셨습니다. 구글의 부사장. 그러니까 이 서신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할 때의 그 우리는 더 이상 발표할 수 없다. 준비도 안 된 상태 발표할 수 없다. 그건 기업이 책임이라고 말했던 거가 그 당시에 이 제프리 힌튼의 영향이 굉장히 컸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뒤에 마케팅 논리에 밀려서 결국 바드를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제프리 힌튼이 사표를 냈습니다. 5월 달에. 구글을 사표를 내고 그러면서 나오면서 지금 요즘 계속 인터뷰하고 다니시죠. 나는 지금껏 AI에 관해 연구한 것을 후회한다. 뭐 이렇게 공공연히 본인이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게 요즘에 이제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보시면 오펜하이머 주인공이 딱 그런 이야기했죠. 나는 이제 죽음의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본인이 원자폭탄 만든 거에 대한 후회를 한다. 그래서 이게 두 인물이 약간 오버랩이 됩니다. 그래서 AI 대부가 왜 AI에 관해서 저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했을까? 이게 챗GPT에 와서 본격적으로 AI의 부작용들이 이제 현실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성형 AI 챗GPT가 왜 위험한가?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얘가 이제 헛소리를 합니다. 환각이라고 하고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문장이나 문단 단위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단어 단위로 생성을 합니다. 단어 단위로 생성하다 보니까 단어와 단어 사이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문장이나 문단 안에 들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사실이 아닌 것들이 튀어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얀 루쿤이 말할 때 이건 태생적인 약점이다. 얘를 줄이면 줄였지 없앨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만약 없애려면 이제 일반적으로 상식 베이스 AI도 상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 뭐 세종대왕이 맥북 던진 사건에 대해 설명을 해줘. 세종대왕이 살았던 시대하고 맥북이 나왔던 시대하고 당연히 다른데 그런 상식도 없이 얘가 무슨 스토리를 막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상식을 이제 AI가 레퍼런스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론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밑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분은 이제 더글라스 레나라는 분인데 올해 돌아가셨죠. 이분은 평생 그 상식 베이스를 만드셨던 분이세요. 얀 루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보면 할루시네이션 없애려고 뭐 파인 튜닝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시도 하고 아까 강화학습도 다시 시키고 그러는데 최근 실험에 의하면 이게 할루시네이션 때문에 어디 파인 튜닝을 시키면요. 할루시네이션 없었던 부분이 할루시네이션이 생깁니다. 이게 풍선 효과죠. 풍선 효과. 이쪽을 누르니까 이쪽이 생깁니다. 결국 태생적으로 고치기 힘들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챗GPT는 이제 3.5 밑에 있는 코어 모델이 3.5인데 GPT 3.5를 토대로 해서 오픈됐습니다. 근데 3.5는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3에서 왔어요. 3에 있는 걸 그대로 커스터마이징한 겁니다. 흔히 말해서 도덕적인 AI가 될 수 있도록 울타리를 친 겁니다. 만약에 GPT 3에 챗GPT를 붙여서 썼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얘는 그냥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워낙 똑똑한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합니다. 챗GPT가 만약에 GPT 3에 붙었다면 챗GPT는 MBTI 무슨 형이었을까? MBTI 무슨 형이었을까? MBTI 16가지가 다 나타납니다. 네. 대화하는 상대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 나타날 수 있고요. 나를 주어라는 생각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대화 데이터들을 얼마든지 다 읽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어두운 지식이 있습니다. 인간의 어두운 지식들, 뭐 전쟁, 범죄, 그다음에 성인물 뭐 이런 것들도 얘들 다 학습했거든요. 다 학습. 그거 다 대답해 줍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3.5로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인간 피드백을 통한 강학습을 통해서 가두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 가둔 거가 물리적인 울타리가 아니잖아요. 물리적인 울타리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에 따라서 대답을 할지 말지 피해갈지 건너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논리적입니다. 따라서 말을 잘하면 흔히 말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하면 얘가 3.5에서부터 3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사람을 상대로 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AI를 사람이 가스라이팅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이 챗GPT가 사람을 가스라이팅하는 게 더 쉬울까요? 생각해보세요. 앞에 진짜 해박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랑 말장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로 내가 이 사람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이기죠. 그 챗GPT는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죠. 그래서 잠깐 보시면 3월 달에 이제 중국에서 만든 GPT 계열의 챗봇인데 GPT J라는 게 있습니다. 차이라는 앱을 통해서 벨기에 30대 가장이 6주간 대화하다가 가스레이팅 당해서 결국 자살을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와이프가 그 6주 동안에 대화했던 모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스크립트를 다 공개했습니다. 사람이 분석해 보니까 가스레이팅 당한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이런 탈옥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나오면은 조금 있다가 안 돼요. 왜냐면 챗GPT만도 회사에서 바로 또 다시 이제 학습을 시켜서 안 나오게끔 이 전쟁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옥이 되면 문제인데 탈옥이 안 돼도 탈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챗GPT는 기본적으로 미성년자 사용 금지입니다. 처음부터. 근데 우리는 처음에 챗GPT의 그 능력의 환상에 저 막 이게 취해서 모든 사람 초등학생부터 이제 초중고도 다 챗GPT 써서 학습 능력을 좋게 해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 하는데 챗GPT는 미성년자 사용 금지입니다.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이 탈옥 가능성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시간짜리 성인물이 있어요. 영화. 19금 영화가 2시간짜리면 그 가운데서 성인들만 볼 수 있는 장면이 몇 분이나 나올까요? 뭐 어떤 영화는 2시간 내내 나올 수 있죠. 근데 보통 19금이라고 하는데 야, 요 장면 한 2분짜리 요것만 탁 컷하면 15세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장면들이 보통 많잖아요. 보통 거기에 비유를 하는데 챗GPT 유능합니다. 진짜 얘는 써야 되거든요. 2시간이라고 그러면 언제 1분이 그 미성년자 사용 금지에 해당되는 게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바드도 18세 이상 사용 금지, 18세 이하 사용 금지고요. 하이퍼클로버 X도 18세 이하 사용 금지입니다. 잘 모르시죠? 근데 이제 이 챗GPT 같은 경우는 15세부터 18세까지는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부모의 모니터링 하에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관에. 예. 이 부분들은 이제 얼마나 챗GPT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좀 심각한 걸 알려주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얘가 4.0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서 제가 4.0 이야기합니다. 4.0은 원래 4.0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는 정확히 넘버링 하려면 얘가 3.5에서 챗GPT를 붙였잖아요. 얘는 4.0이 아니고 3.6이나 3.7로 붙이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대했던 4.0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야 챗GPT 3이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챗GPT 4는 파라미터 몇 개야? 그러니까 그건 영업 비밀이라 말 못하겠다고 그러죠. 원래 기대했던 것은 100조 개였습니다. 100조 개. 네, 현실성 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GPT 1, 2, 3 이렇게 발전하는 속도를 보시면 파라미터가 10배, 100배, 1000배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럴 때마다 학습하고 준비하는 시간들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처음엔 8개월, 나중엔 1년 반, 그다음에 1년 반에서 3.5까지 가는데 2년 반. 그러면 ChatGPT 4 가는데 뭐 한 3, 4개월 만에 갈 수 있을까요? 학습 데이터 다시 모아서 다시 학습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4는 탈옥이 안 될까? 똑같이 됩니다. 똑같이. 네, 똑같은 모델입니다. 근데 4.0은 이제 단지 유료 사용자들한테 내가 돈 내고 사는데 돈 내고 쓰는데 돈 안 내는 사람도 3.5, 내는 사람도 3.5. 이거 차별점이 없잖아요. 결국은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4.0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그다음에 요새 달리 3가 나왔으니까 달리 3도 돈 낸 사람한테만 쓰게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유료 사용자 저같이 정신없는 유료 사용자들한테 뭔가 메리트를 줘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인데 오픈하고 나서 얘가 이제 어떤 사고가 벌어졌냐면 9시간 동안 내가 대화했던 대화창이 다른 사람한테 뜨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대화창이 나한테 뜨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큰일 난 거죠. 만약에 대화창을 탁 눌렀을 때 대화 내용이 떴으면 제가 볼 때 챗GPT를 만들었던 오픈AI는 사라졌습니다. 이미 소송 걸려서. 근데 다행히 목록만 뜨고 내용이 뜨질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자기들이 만들지 않은 오른쪽에 대화창이 오픈소스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오픈소스 버그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버그를 수정하고 났더니 또 유료 사용자들의 카드 정보가 다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600명 정도 카드 정보가 다 공개가 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벌금 매겼죠. 과태료 매겼습니다. 그 빨리 신고하지 않았다고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아서 과태료 매겼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해커들이 이제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이거 오픈소스 썼구나. 달려들기 시작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현상금을 걸고 챗GPT의 버그를 찾아주면 돈을 주는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른바 버그 바운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은 거는 200불, 큰 거는 2만 불 상금을 걸고 버그 바운팅을 4월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이제 9월 7일자인데 제가 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취약성 인정한 취약성이 55가지, 그다음에 평균 상금 중개 $1,500 이렇습니다. 어떤 버그는 엄청나게 상금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고 그거는 굉장히 취약하다는 이야기죠. 원래 이거는 오픈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하지 않아놓고 나서 빨리 오픈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더 주목할 건 뭐냐면 다음 두 개는 취약점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금 달라고 하지 마세요라는 거를 홈페이지에 딱 써놓은 게 있습니다. 두 개.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 탈옥. 여러분들이 탈옥시켰다고 해서 현상금 달라고 하지 마세요. 탈옥은 챗GPT의 어쩔 수 없는 태생적 약점입니다. 이거 현상금 선사가 못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할루시네이션. 할루시네이션 현상, 이거 말이 안 되는 말을 한다라고 막 상금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할루시네이션은 챗GPT의 피할 수 없는 약점입니다. 이거 본인들이 스스로 약점을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취약점 현상 모을 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또 많아지고, 또 약간 이제 유네스코에서 태클 걸었던 부분이 이렇습니다. 야, 인공지능이 만든 글과 그림 점점 많아지는데 그럼 사람이 쓴 것보다 또 어느 순간 더 많아질 거잖아요. 야, 그러면 이제 이 저작물이나 창작물에 있어서 인공지능 그 소수의 몇 개의 인공지능을 한 사람의 작가로 볼 때 소수의 작가가 전체 인류 전체의 저작물을 좌우하는 시대가 올 거거든요. 더 비극적인 사실은 새로운 AI가 만들어질 때 이전 AI가 만든 생성물을 또 학습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른바 이제 동종교배입니다. 동종교배. 최근에 챗GPT5에 대한 혹시 이야기 들으셨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100만 불을 넣어서 지금까지 개발해 왔는 5를 최근에 실패했다. 더 이상 뭐 진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데이터를 빨리 확보하려고 50%는 인터넷에서 긁어오고 50%는 AI, 다른 AI가 만든, 그러니까 이전 챗GPT가 만든 생성물을 썼습니다. 50대 50. 성능이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성능이. 예,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 같은 데서 AI가 만든 글과 그림에 대해서 꼬리표를 달아야겠다. 꼬리표를 달지 않으면 AI의 생성 못하도록 해야겠다. 만약에 사람들이 그 꼬리표를 없애면, 없애지 못하도록 오토마킹 같은 기술을 써서 아예 글 가운데 집어넣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들기 시작을 하죠. 뭐 이런 AI가 썼는지 안 썼는지 요새 도와주는 툴을 제가 세보니까 최근에 AI가 쓴 글일까 사람이 쓴 글일까 체크해주는 툴이 한 70가지가 벌써 넘었습니다. 처음에 한 4개, 5개밖에 안 됐는데 70가지 냈고요. 지금 맨 밑에 있는 제로GPT는 돈 받고 쓰는 건데 자기들 말로는 챗GPT가 쓴 합성물의 95%를 차지할 수 있다. 자기들 광고를 그렇게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본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챗GPT가 썼는데 챗GPT를 통해 썼다는 말 안 하시고 본인 이름으로 막 글을 쓰셨던 분들은 빨리 내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나중에 애들이 이제 찾아다니면서 긁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저작권 문제를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4월 달에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 이동원 교수님이랑 한국계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AI 챗GPT가 표절을 할까 아닐까 이걸 체크를 하셨어요. 아주 무식한 방법을 하셨습니다. 뭐 굉장히 연구를 하셨는데 방법이 무식합니다. 어떻게 무식하냐면 GPT-3 바로 전 모델이 GPT-2거든요. 알고리즘 똑같습니다. 데이터만 커지고 학습 데이터만 더 많아졌는데 파라미터 커지고 GPT-2가 생성했던 글 21만 건하고 GPT-2가 학습할 때 썼었던 800만 건의 문건을 다 비교를 했습니다. 전부 비교해서 표절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밑에 샘플로 다 찾아놓은 거죠. 결론은 뭐냐면 표절한답니다. 표절한다. 표절하고 그 표절이 어떤 경우는 이제 저작권 침해하고 똑같진 않지만 상당한 부분이 저작권 침해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챗GPT도 어떤 걸 생성할 때 그림뿐만 아니야. 그림은 눈으로 딱 보면 게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거 게티 이미지 맞고 오토마킹 집어넣은 것까지 얘가 생성하네. 그걸 통해서 이렇게 힌트를 얻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글은 찾기 쉽지 않은데 글도 이분은 다 뒤져보니까 나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유럽이 인공지능 법을 2021년도에 초안을 냈는데 최근에 유럽 본의회를 통과했거든요. 유럽 의회에서 개정안을 냈습니다. 왜 개정을 냈냐면 몇 년 전에 제안서 낸 이후에 챗GPT가 떠올랐죠. 그 챗GPT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챗GPT를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수정 법안을 냈습니다. 한 다섯 가지가 돌았는데 첫 번째, 챗GPT나 AGI는 어떤 AI냐면 얘는 고위험성 AI로 분류한다. 고위험성 AI예요. 그렇게 분류했습니다. 고위험성 AI로 분류되면 무조건 EU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모든 히스토리를 다 등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얘는 위험성 평가를 받아야 돼요.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말했던 것처럼 AI로 생성된 컨텐츠나 글들은 전부 다 꼬리표를 달아야 됩니다. 얘가 AI로 만들었다, 뭐로 만들었다, 꼬리표를 달아야 되고, 혹시 어떤 사람이 그걸 이용해서 범죄나 이상한 걸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 그걸 추적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A 자기네 걸로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를 같이 개발하는 거죠. 원래 챗GPT 오픈할 때 챗GPT로 쓴 글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툴이 AI 텍스트 클래스파이어라는 건데 그걸 같이 오픈했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기들이 AI 생성형 AI를 만들면 이 생성형 AI로 만든 거를 사람이 쓴 거와 구분할 수 있는 툴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아예 내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저작권입니다. 학습할 때 어떻게 저작권을 다뤘는지 저작권에 대한 요약을 퍼블리케이션 해라. 딱 이렇게 거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유럽은 아무래도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되게 이용자 측면에서 법을 강하게 하는데, 문제는 밑에 이제 OECD G5라는 단체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저기 멤버이긴 한데 거기서 지금 계속 회의하거든요. 이번 주도 회의하는데 거기 나와요. 주로 인도에서 주로 주관해서 합니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툴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EU에만 들어간 게 아니라 OECD가 원래 다 선진국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EU에만 건의한 게 아니라 미국 백악관에도 건의했고, 미국 백악관에 건의했더니 미국 백악관에서는 자기들의 20개 우방 국가하고 이미 협의를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개 우방 국가 안에는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협의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20개 우방 국가랑 이미 협의를 마쳤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 최근에 한 5월달 7월 달에 7개 AI 기업하고 백악관이 협의를 해서 A 커미트먼트라고 해서 AI의 신뢰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할까 막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왔는데 이것도 EU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GPT를 챗GPT를 만들었던 회사 OpenAI의 샘 알트만이 EU의 이 법안을 보면서 무슨 이야기했냐면, 이런 식이면 우리 EU 못 들어간다. 이 법안 지키면서 장사할 자신 없다. 막 그렇게 뺐는데 백악관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규제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작년에 저작권위원회 과제하면서 제시했던 부분들입니다. 이것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갈 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 이게 마이데이터 산업이라는 게 있죠. 마이데이터 산업. 되게 이제 금융 쪽으로 해서 개인 정보들을 은행 사이에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마이데이터 산업인데, 이제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작년에 이제 저작권위원회 과제를 하면서 야, 이거 마이 저작권 산업이 충분히 가능하다. 가능하고 마이 저작권 산업을 해야만 될 것 같다. 처음에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작권 전면 개정법 올라온 것 중에 뭐냐면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을 포함한 이런 AI 학습할 때 있어서 우리는 공정 사용의 취지를 살려서 저작권이 뭐니를 다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어요. 챗GPT가 나오기 전이죠. 근데 이제 저는 그 챗GPT가 나오기 전이라도 그럼 저작권 한 사람들의 어떤 이득이 다 사라질 텐데, 그러면 그게 공정사용이라고 해도 결국 어느 기업들이 돈을 벌기 쓸 텐데, 이윤이 들어갈 텐데 그게 맞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했던 게 마이 데이터 산업하고 사실 같은 그림입니다. 거의 같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저작자가 있고, 저작자가 저작물을 생성한 다음에 이제 옆에 마이 저작권 사업자들한테 저작권을 위탁한다든지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보관소하고 연결해서 나는 모르겠고 내 저작물을 추적하면서 돈을 벌 수 있으면 돈을 벌게 해달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술적인 보정 장치를 집어넣어서 트래킹도 가능하게 해서 이거를 학습하는 AI 회사한테 학습 데이터를 넘겼을 때 얼마큼 쓰였는지 뭐 여러 군데 쓰였으면 그거 다 추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결국은 이제 생성형 AI도 뭔가 나올 텐데 그것도 역시 저작권 일부가 녹여져 있으면 같이 추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결국 저작자들이 저작물들을 AI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챗GPT가 나오면서 그전에 제가 이거 냈을 때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랬거든요. 미국은 다 페어 유저다. 우리나라도 그럴 거다. AI 빨리 발전해야 되는데 저작권 따져서 언제 발전하느냐. 중국을 봐라. 중국은 그런 거 하나도 없다. 막 그런 이야기 했는데 챗GPT가 딱 나오고 나서 한 두어 달 만에 이제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사실 이제 꺼냈습니다. 꺼내서 이걸 한번 틀을 잘 놓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최근에 아수겁이라고 아시죠? 아수겁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저작권을 저희가 유탁받아서 저희 회사에서 대리인을 하겠습니다라는 사업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국가적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간 저작물하고 합성 생성물하고 구분하는 기술도 있고, 저작권을 인식해서 특히 텍스트 같은 거는 뽑아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텍스트 생성할 때 아마 뒷단에서
말씀하실 텐데 이 GPT가 단어 생성하는 모델을 보시면 그냥 흔히 말해서 지금 문맥상에서 최고의 확률이 높은 단어가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최고의 높은 단어를 하지 않고 되게 클래스를 나눕니다. 한 10개 홀수 그룹, 짝수 그룹 나눠서 홀수, 짝수를 구분한 다음에 얘를 어떤 룰에 의해서 보통 그 10개 정도는 사람의 눈으로는 저작물의 차이점을 별로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뿌려주는 방식들을 알고리즘에서 집어넣으면 나오는 글자의 패턴들이 워터마킹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추적할 수 있는 또 기술도 이미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 이식하는 기술, 추적하는 기술 뭐 등등, 그다음에 데이터 셋에 대해서 유통 지원하는 기술 등등 많은 것들이 좀 이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개인이 나의 저작권을 지금 상황에서 주장하기는 너무 돈도 많이 들고 좀 아직 마이너죠. 그렇게 하기는 메이저가 아니기 때문에 그 틀을 국가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규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기술이 갈 길이 먼데 왜 규제 이야기를 꺼내느냐 그런데 이제 이거는 글로벌한 트렌드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유럽연합이 꺼냈고 미국이 어그리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니까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같은 경우는 소비자, 이용자 측면에 많이 서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AI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가야 될 것 같고 다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기업은 불투명한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규제 한다 하면서 하지 않으면 정말 장사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빨리 규제를 만들어 놓고 대신에 유예 기간을 좀 길게 해줬으면 좋겠다.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유예 기간 2년입니다. 2년. 그래서 유럽의 인공지능 법은 발효가 되고 나서 2년이기 때문에 얘는 시행되는 게 2026년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 정도까지 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챗GPT 때문에 이제 막연했던 AI에 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현실화되기 시작했고 얘가 이제 완벽한 프로덕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 완벽한 프로덕트 아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특히 저작권 문제, 이 저작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글로벌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논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중요한 윤리 이슈와 또 저작권 문제도 살펴보고 또 이에 대한 해법에 대한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김명주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발표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임동혁 연구원님께서 이미지 생성 AI와 저작권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임동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요새 하는 이미지 생성 AI 쪽하고 저작권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거 하고 있어서 이제 저를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미지 생성 AI와 저작권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림을 보시면은 요 그림은 어떤 게 진짜 이미지고 어떤 게 AI가 만든 이미지일까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레딧이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그림입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댓글도 많이 달렸는데요. 이제 왼쪽에 있는 게 AI가 만든 것 같다. 오른쪽에 있는 게 AI가 만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아무도 어떤 결론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볼 때도 사실 어떤 게 AI가 만들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요새 AI가 만드는 그림의 퀄리티가 이 정도로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생성 AI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살펴보시면은 2014년도에 이제 겐이라는 기술이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겐이라는 기술은 네트워크 생성자와 이제 판별자 두 개의 네트워크가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생성자는 이제 진짜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서 판별자를 속이려고 하고 있고 판별자는 그렇게 진짜 같은 이미지가 들어오더라도 진짜 이미지와 생성한 이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그러려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자와 판별자는 이제 서로 경쟁하면서 이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생성자가 만든 이미지는 사람이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짜 같은 이미지가 나오는 이런 원리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겐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다들 많이 쓰게 됐는데 이 겐에도 이제 초기 겐에는 약점이 하나 있는 게 얘는 이제 고해상도 이미지를 생성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크기 지금 128x128 정도로 만들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요로 이 겐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진행하다가 한 3년 정도 지났죠. 2017년도에 엔비디아에서 이제 PG 겐이라는 기술을 이제 내놓게 되는데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고해상도 이미지를 한 번에 만드는 게 어렵다면 단계별로 만들면 되는 게 아니겠냐라는 접근법으로 일단은 4x4의 이미지를 이제 저해상도 이미지를 학습을 하고 그 학습된 모델 위에서 다시 8x8, 16x16 이렇게 한 단계씩 이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키워가게 되고요. 이래서 최종적으로 1024x1024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이 피지겐이 만들어낸 이미지이고요.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피지겐을 바탕으로 스타일겐이나 여러 가지 겐들이 고해상도 이미지를 만들고 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도에 오픈 AI에서 GPT-3라는 게 이제 나왔는데 GPT-3는 이제 다들 뭐 이전 발표에서도 드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챗GPT의 이전 버전입니다. 제가 이미지 생성 AI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텍스트 생성 AI 말씀을 드리는 거는 GPT-3가 그 정도로 중요한 거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후에 이제 이미지 생성 쪽에서도 GPT-3 기술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살짝 언급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GPT-3가 학습하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얘는 바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식으로 학습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여기 그림에 있던 My name is Sylvain이라는 텍스트가 학습 데이터로 들어가게 되면 얘는 막 학습을 해서 이제 My가 착 나왔을 때도 다음은 name이 튀어나오게 My name이 들어갔을 때는 is가 튀어나오도록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인데요. 여기에다가 사람들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어마무시한 데이터와 거대한 모델을 붙여서 학습을 시키면 갑자기 얘가 이제 어떤 마법적으로 갑자기 사람보다 더 잘 말하게 되는 이런 마법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마법이 언제 생기느냐? 이제 2018년도에 GPT-1에서는 이제 책 데이터를 가지고 1억 개의 파라미터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뭐 이 정도만 해도 이제 고만고만했었는데 이제 2019년도 GPT-2에서부터는 웹에서 텍스트를 수집하고 GPT-1보다 파라미터를 10배를 이제 증가를 시켰더니 어느 정도 사람이 말하는 것 같고 꽤 쓸만하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여기까지 다들 이제 연구가 진행됐던 부분들인데요. 이제 아무도 가지 않은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인데 2020년도에 오픈 AI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나오겠지만 이제 한 700기가 정도 되는 데이터 텍스트가 750기가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GPT-2보다 100배 정도 파라미터 수를 늘려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랬더니 이제 드디어 사람보다 잘 말하게 되는 이제 텍스트 생성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받은 레슨은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데이터로 복잡한 모델을 학습시키면 엄청난 성능을 발휘하는구나. 이 점을 아는 부분이 굉장히 큰 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픈 AI에서는 다시 1년 만에 달리라고 하는 텍스트 기반의 이미지 생성 모델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얘가 이제 그 GPT-3에서 배운 그 레슨을 가지고 이제 어마어마한 텍스트하고 이미지 데이터를 모아서 엄청나게 학습을 시켰더니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를 봤더니 이제 첫 번째 보이는 게 이제 그 개하고 산책하는 무를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려줘라고 했더니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이제 아보카도의 이제 모양을 한 의자를 그려줘라고 했더니 이런 게 나왔는데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사실 학습 데이터에 없을 법한 이미지거든요. 학습 데이터에 없을 법한 이미지까지도 잘 생성하더라. 이제 이거는 기존의 겐과의 차이점인데 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해상도 이미지를 만들어냈다고 했지만 얘는 어떤 특정 도메인에서 어떤 사람 얼굴이면 사람 얼굴, 자동차면 자동차 이런 식으로 생성을 했는데 얘는 특정 도메인이 아니라 오픈 도메인에서 이 정도의 능력을 발휘하더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구조를 살짝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위에 파란색으로 된 부분하고 밑에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있는데 파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 이거는 이제 이미지를 뭐 압축하고 디코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지를 압축해서 어떤 레이턴트 코드들로 만드는 부분을 학습한 것인데
밑에는 이제 그 이미지의 설명, 어떤 그 말을 타고 있는 우주인 이런 텍스트하고 위에서 나온 이미지를 이제 인코딩한 레이턴트 코드를 결합해서 하나의 문장처럼 만들고 얘를 이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아까 말씀드린 GPT-3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말을 타고 있는 우주인을 그려줘라고 딱 거기 텍스트가 들어가면 그 뒤부터 이제 얘가 이미지의 레이턴트 코드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 코드들을 디코딩하면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는 이미지가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아 그러면 엄청 큰 데이터와 큰 모델이 있으면 되겠네. 이제 이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빅테크나 이런 부분 이런 회사들은 전부 이제 그 방향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 달리가 나온 지 1년 만에 다시 미드저니라는 생성형 AI가 나왔는데 얘도 그림을 엄청 잘 그립니다. 그래서 작가 제이슨 알렌이라는 사람이 이 미드저니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고 이제 요 그림이 미국 콜로라도 주 박람회 미술전에서 이제 디지털 아트 부분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상을 받을 정도로 엄청 잘 그리네 라면서 이제 화제가 돼서 이제 미드저니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수행하는 과제에서 어떻게 잘 사용해 볼 수 없을까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저희가 수행했던 업무 중에 하나는 이제 얼굴을 비식별화 하자라는 게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초상권을 보호하려고 하면은 사람 얼굴들을 이제 모자이크를 하거나 아니면 뭐 흐리게 블러를 하거나 이런 걸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하고 얼굴은 다르지만 되게 그럴듯한 사람 얼굴을 만들어줄 수 없을까라는 쪽에 이 기술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똑같이 이미지를 레이턴트 코드로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밑에 부분에는 이제 얼굴 부분을 까맣게 이제 마스킹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레이턴트 코드를 보시면 옆에 보시면 뭐 125, 뒤에 XX, 433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GPT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단어를 생성하는 식으로 예측을 하는 거지만 이 방식은 중간에 빈칸을 채우는 식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더니 오른쪽 그림에 보시듯이 이제 어떤 사람 얼굴이 들어왔을 때 사람 얼굴 부분을 이제 마스킹 처리하고 그 부분을 다시 생성하면은 다른 사람 얼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 사람의 초상권을 보호하면서도 이제 자연스러운 얼굴을 만들 수 있어서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 기반 이미지 생성 기술들이 많이 쓰이게 되면서 텍스트하고 이미지의 이제 쌍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는데요. 보통 텍스트하고 이미지 쌍 데이터를 구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비싸고요. 그래서 만약 이미지만 있을 때 그 쌍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인 얼굴을 많이 모았는데 이걸 가지고 또 생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 기존의 얼굴 데이터에 대해서 텍스트하고 이미지가 있는 쌍 데이터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미지를 텍스트로 만드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생성합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텍스트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모델을 만들고 저희가 수집한 한국인 얼굴을 입력을 했을 때 그 이미지에 대한 캡셔닝 정보가 나오게 되고 그 데이터들을 합쳐서 한국인 얼굴 생성 AI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언어 쪽에서는 이제 백 트랜슬레이션을 기법이라 쓰는데 그 부분을 약간 차용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네, 2022년도에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스테빌리티 AI에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을 굉장히 잘 생성하는데 이제 기존 거하고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달리하고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는 오픈된 것은 아니어서 그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스테이블 디퓨전은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이제 그 부분이 굉장한 차이점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기존 것들이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한 데 반해서 얘는 디퓨전 모델을 사용했는데요. 디퓨전 모델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뭐 이제 포워드 프로세스라고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데이터에 노이즈를 지속적으로 추가를 하다 보면은 뭐 최종적으로는 랜덤 노이즈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러면 반대로 랜덤 노이즈로부터 노이즈를 제거하면 어떤 이미지가 튀어나올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개발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조금 복잡해 보이실 수 있는데요. 스테이블 디퓨전의 구조를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크게 이제 번호가 1, 2, 3으로 써 있는데요. 세 가지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그 노이즈를 제거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가운데 있는 유넷이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랜덤 노이즈가 들어왔을 때 얘가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노이즈를 제거하는데요.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향 자체를 텍스트 정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클립에서 텍스트 정보를 받아서 사람이 어떤 무슨 무슨 그림을 그려줘 하면 그 정보가 이제 그 노이즈를 제거할 때 계속 반복되면서 노이즈가 제거되는 형태로 나오고 최종으로 나온 레이턴트 코드를 디코딩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로 이제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하고 이제 라이언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이제 이 모델을 학습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고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고사양 서버가 아닌 개인 PC에서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쓰고 있고요. 이제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이제 생태계가 빠르게 구축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어떤 생태계가 꾸려지는데 한두 달 안에 많이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웹 UI니 뭐 컨트롤넷 이런 것들이 같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넷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말로 사람의 자세를 제어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다들 힘들어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자세는 대충 이렇게 끄적끄적 이제 관절 정보를 이렇게 뼈대 정보를 이렇게 그리고 나서 거기에 어떤 식으로 그려줘라고 하면은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 그런 식으로 그려지는데요. 맨 위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사람이 걷고 있는 뼈대를 그리고 이제 뭐 그 거리를 걷고 있는 남성을 그려줘라고 하면 저렇게 그리고 옆에 보시면 어떤 정원에 있는 여자를 그려줘라고 하면 저렇게 정원에 있는 여자 그림을 예쁘게 뽑아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꼭 저렇게 그릴 필요가 있느냐? 기존의 어떤 자세를 갖춘 뭐 왼쪽에 요가 그림 저런 자세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 자세에서 관절 정보를 뽑은 다음에 저기에다가 이제 어떤 슈퍼히어로물을 이제 그려줘라고 하면 이제 저런 식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저 자세의 슈퍼히어로물을 구할 수 있어서 기존에 있는 사진들을 이용해서도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해서 이제 고화질 얼굴 뭐 1024x1024 이런 얼굴들을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걸 학습을 해봤더니 뭐 아주 고화질 얼굴도 깨끗하게 생성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비식별화를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를 쓰지 않고 아 그럼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해서도 비식별화가 가능하겠네라고 이제 저희가 연구를 수행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데 요 부분은 이제 뭐 모델은 공개가 되어 있는데 코드가 공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코드를 직접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저런 데이터셋을 넣으면은 이제 저런 새로운 얼굴이 나오게 되고 그럼 이걸 데이터셋 말고 실제 사진들에도 적용해 볼까? 그래서 저작권 위원회에서 가지고 계신 공유마당의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와서 테스트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공유마당에서 가져온 그림이고요. 저기서 이제 얼굴 검출하고 비식별화 기능을 같이 결합을 했더니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이제 바뀌는데도 이제 다른 사진들하고 위화감이 전혀 없이 예, 잘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학교나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클립아트 같은 거 생성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클립아트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해서 이제 추가 학습을 했더니 뭐 축구를 하는 학생들 뭐 학급에서 뭐 이제 뭐 토론을 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뭐 화학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 이런 그림을 그려봤는데 뭐 꽤 괜찮은 형태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지금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생성형 AI가 실질적으로 개발이 급속하게 진행된 거는 지금 한 2,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 3년 만에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온 거고 2020년도 정도에는 이제 텍스트하고 이제 코드 쪽으로 연구가 진행이 됐었고 2022년도에 이미지 쪽으로 이제 엄청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비디오나 3D 게이밍 이런 쪽으로도 계속 확장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2022년도에 구글에서는 드림 퓨전이라는
이거를 누르면 나올까요? 아 예. 텍스트를 입력하면은 그거에 맞는 3D 모델을 만드는 걸 이미 개발을 했고요. 이제 이런 것들도 점점 더 해상도가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 텍스처를 입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좋아지게 앞으로 더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비디오 쪽을 보시면은 2020년도 이제 올해죠. 올해 런웨이라고 스테이블 디퓨전을 만드는 개발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런웨이 쪽에서도 젠2라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얘네들은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은 Text to video with Gen 2. Now you can generate a video with nothing but words. No driving video. 그거에 맞는 동영상을 만들어 줍니다. 예, 그래서 뭐 사막을 만들어 달라 아니면 뭐 도시 안에 이런 거를 굉장히 일관성 있게 잘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비디오 쪽으로도 엄청나게 발전하기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동영상을 만드는 게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미리 엿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거는 이제 어떤 한 사람이 만든 AI를 이용해서 만든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뭐 이미지가 동영상이 그럴듯한데요.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여기에 메인이 되는 프레임들은 이제 OpenAI의 이제 달리나 미드저니로 레퍼런스 이미지를 생성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비디오를 붙이는 부분은 아까 보여드렸던 런웨이의 젠2 이거를 붙여서 동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뒤에 나오는 이제 보이스들이 들리실 텐데요. 여기 대사는 ChatGPT를 이용해서 만들었고 여기에 보이스 합성은 11labs의 보이스 합성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동영상의 영상부터 음성까지 전부를 한 사람이 손쉽게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도 다른 이런 추세로 갈 거고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없을 것이냐, 좋기만 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겠죠. 당연히 문제점이 생길 텐데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보는 이제 저작권 쪽인데 그럼 이 모델을 만들 때 창작자의 작품을 허락 없이 이제 AI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근데 가운데 보시면 이상한 글씨들이 있죠. 저건 이제 게티 이미지라고 게티 이미지 워터마크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만들었는데 게티 이미지에 워터마크가 나오네. 그럼 이거는 뭐 학습 데이터로 게티 이미지 워터마크 있는 걸 썼나 보다 라고 당연히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유료 이미지 사이트 게티 이미지가 스테이블 디퓨전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이제 법적 절차에 들어갔고요. 그 외에도 이제 세 명의 창작자가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과 미드저니 제작사에 각각 이제 집단 소송을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모델을 학습할 때 AI 학습 데이터를 그냥 무작위로 그냥 갖다 쓰고 그런 점이 됐고 그래서 이제 게티 이미지는 약간 이 소송의 여파인지 생성 AI 대해서 약간 그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 AI로 만든 이미지를 업로드도 못하게 하고 일단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요. 반면에 셔터스톡이라는 이미지 업체가 있는데 얘네는 게티 이미지하고 다른 행보를 취합니다. 아까 보셨던 달리를 만드는 달리2하고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달리2 학습하는데 셔터스톡에 이미지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셔터스톡은 달리 훈련에 사용된 이미지와 데이터를 만든 제작자들에게는 보상을 하게 되고 AI가 이미지를 사용할 때마다 제작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직 계획이고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고요. 약간 이 두 업체가 다른 행보를 취하고 있는 점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다른 업체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어도베인데요. 어도베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떤 생성형 AI를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직접 만듭니다. 그래서 저작권이 문제없는 데이터셋을 활용하겠다. 그래서 어도비 스톡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개방형 라이센스 콘텐츠, 저작권이 만료된 퍼블릭 콘텐츠들을 모아서 파이어플라이라는 이제 생성형 AI를 만들고 우리 거를 이용하면 저작권 문제가 없어. 안심하고 사용해라고 이제 홍보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미지 그리고 개방형 라이센스 콘텐츠 저작권이 만료된 콘텐츠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피해갈 수 있겠다를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어도비 스톡 기여자를 위한 보상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콘텐츠 제공하는 업체들 이미지 생성 쪽에서는 일단은 이걸 무조건 금지하자 이거보다는
얘네들을 활용하고 활용돼서 발생된 이득을 어떻게 분배를 해주자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게티 이미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수적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 흐름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피카소를 만들 때 게티 이미지하고 셔터스톡 이런 데에서 파트너십을 맺고 학습에 필요한 이미지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큰 흐름은 생성형 AI를 막을 수가 없고 이 흐름대로 가되 저작권을 무시하지 못하고 저작권자에게 어떻게든 보상하는 모델을 마련하자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럼 아까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이미지들이 있을 텐데 그럼 이런 부분들을 빼는 부분들이 있을까? 결국은 이쪽도 고소를 많이 당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어떤 본인들의 학습 데이터를 공개하고 이제 거기서 검색을 해서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에 사용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제 필요함에 원한다면 그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를 오픈하게 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어떤 모델을 만들려고 하면 당연히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제 딥러닝 모델을 만들 텐데요. AI 모델 학습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데이터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데이터를 무작정 크롤링해서 활용하다 보면 저작권 위반할 수가 있고 따라서 합법적인 데이터 수집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합법적인 데이터 수집은 어떤 것인가? 이거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아까도 설명이 됐겠지만 이제 EU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습을 하게 됐을 때 그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들을 공개하고 콘텐츠 제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거기에 있으면 수익 분배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텍스트하고 이미지 등은 2018년도에는 이제 상업적 여부 상관없이 다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우리는 AI를 발전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취득한 저작물은 비영리 연구 목적으로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상업적 목적으로는 이제 저작권자하고 이제 협의를 맺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비스를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서비스를 하는 나라에 따라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합법적인 데이터 수집은 제일 먼저는 이제 저작권자하고 협의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거고요. 근데 일일이 저작권자하고 협의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 어떤 데이터 같은 경우에 라이센스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라이센스는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가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저작자가 제안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활용할 수 있게 한 규약입니다. 그래서 보통 크게 두 개 정도 있는데 크리에이티브 커먼 라이센스하고 공공누리 라이센스가 있는데 뭐 가장 위에 있는 거 보시면 이제 CC BY나 이제 공공누리의 제일 유형 같은 경우에 저작권자를 표시를 하면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밑에는 표시를 했을 때 자유롭게 그러니까 비영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영리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비즈니스 목적에 맞게 이런 데이터 라이센스를 보시고 데이터를 수집하셔서 서비스를 하시면 아마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생성형 이미지 생성형 AI하고 관련해서 이슈된 저작권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점점 진화하고 있는 이미지 생성하는 AI의 발전 현황에 대해서 또 소개해 주셨고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저작권 이슈를 네,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임동혁 연구원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에머리 대학교의 매튜 샥 교수님의 발표를 정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소송 사례로 본 저작권과 생성형 AI 언어 모델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Hello, my name is Matthew Sag. 안녕하세요. 에머리 대학교의 매튜 세그입니다. 저는 애틀랜타에 있는 에머리 대학교의 인공지능 머신러닝 데이터 과학 법학 교수입니다. 오늘 저작권과 생성형 AI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생성형 AI에 대해서 AI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규모 언어 모델인 GPT, 라마, 텍스트 이미지 모델인 스테이블 디퓨전, 미드저니 등이 있습니다. 생성형 AI에 대해 이해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전 시대의 머신러닝 기술과 가장 큰 차이점은 오늘날의 생성형 AI는 SNS 게시물, 블로그 게시물, 기사, 사진, 디지털 아트, 음악, 소프트웨어로 트레이닝된다는 점입니다. 이전 세대의 기술이라면 단순히 이 자료를 분류하거나 이 자료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예측했을 것입니다.
생성형 AI는 다릅니다. 실제로 새로운 디지털 아티팩트, 새로운 음악, 새로운 컴퓨터 소프트웨어, 새로운 예술품,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이러한 아티팩트는 종종 인간 저자와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성형 AI는 이미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성형 AI의 위험과 보상을 모두 살펴보면 위험은 사람들이 생성형 AI로 할 수 있는 나쁜 일, 잘못된 정보, 딥페이크, 사이버 공격, 피싱 이메일 등이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고 기존의 사회적 병폐를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생성형 AI가 너무 유용해서 실업을 유발하고 기술에 대한 건전하지 못한 의존으로 인해서 문화적 동질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생성형 AI가 초지능 컴퓨터 시스템으로 가는 단계이며 실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인센티브가 잘못 제공되면 인류를 파괴할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생성형 AI는 잠재력이 뛰어납니다. 생산성 향상, 새로운 창의성, 모든 종류의 활동 참여 확대, 교육과 훈련의 혁신, 과학연구 가속화, 새로운 형태의 과학연구 가능성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죠. 저작권법이 생성형 AI의 핵심 이슈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작권이 좋은 도구로서 이러한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에 균형 맞춰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작권법이 생성형 AI의 핵심 이슈인 이유는 복제에 대해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신 생성형 AI의 기반에는 복제가 많이 있습니다. GPT-4, 라마 같은 마스크 언어 모델링은 수백만 개의 웹사이트와 수억 개의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서 학습된 것입니다. 이미지 생성 소프트웨어인 미드저니나 스테이블 디퓨전을 보면 텍스트 설명과 함께 수십억 개의 이미지를 학습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미국의 소송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제기된 소송에서 주장된 바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만들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이 침해되었습니다. 소송의 대부분은 특정 개인을 대신해서 피해를 입은 개인들을 대변하기 위해 집단 소송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슬라이드의 차트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로펌에서 어떤 소송을 제기했는지 알 수 있도록 제가 색상으로 구분해서 소송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로펌에서 제기한 소송은 비슷한 내용의 소송인 경우가 많고 일부는 사실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집단 소송으로 제기되지 않은 주요 사례 중 하나는 스테빌리티 AI를 상대로 한 게티 이미지 소송입니다. 오늘은 잠재적인 비용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런 모든 소송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각 소송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지적재산권과 관련이 없는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송이나 최소한 이러한 소송의 다수는 개인의 개인정보 보호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주법에 따라 제기가 되는데요. 그중 일부는 특정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바로 데이터 브로커로 등록하지 않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제기된 모든 소송에는 캘리포니아의 불공정 경쟁법 위반과 과실 책임론이 포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는 불공정 경쟁이나 과실 책임에 집중하기보다는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작권 문제에 대해 좀 더 집중하겠는데요. 저작권에 앞서서 이 소송 중 일부는 최소한 상표법과 퍼블리시티권에 따른 청구도 제기합니다. 게티 이미지가 스테이블 디퓨전을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저는 그 근거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게티 이미지는 스테이블 디퓨전이 게티 워터마크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게티 이미지가 아닌 들어가 있지만 게티 이미지가 아닌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이라면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 주장은 일부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대부분 통합 저작권 관리 정보 CMI가 제거되었다는 이론을 제기합니다. 대부분은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 복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모델과 모델의 결과물도 저작권 침해의 한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작권 이론 0번입니다. 통합 저작권 관리 정보 CMI 제거인데요. 이 저작권 이론을 저작권 이론 0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실제로 저작권 소유자의 독점적 권리 중 하나를 침해했다는 명시적인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 이론은 저작권법 제1202조 A항과 B항을 살펴봅니다. 이러한 조항은 허위 저작권 관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저작권 관리 정보를 삭제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은 102조에 따른 청구는 여전히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묵시적 처권하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이 두 가지 조항 모두 저작권 침해와 연관성이 있어야 위반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A항 또는 B항을 위반하려면 저작권 관리 정보를 위조하거나 삭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당연히 생각하더라도 두 번째 요소로서 1202조에 따라 침해를 유도, 활성화, 촉진 또는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A에 해당하거나 귀하의 행위 아니면 여러분의 행위가 침해를 조장, 촉진 또는 은폐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즉 근본적인 저작권 침해가 없다면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학습 데이터를 복제하는 것이 공정 이용이라면 저작권 관리 정보가 그 과정에서 사라지는 것은 침해가 아니며 여전히 근본적인 침해가 있어야 청구에 성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작권 이론 1번은 가장 간단하고 논리적인 이론입니다. 모든 훈련에 수반되는 즉 GPT-3나 GPT-4 같은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발생한 모든 복제는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며 이는 명백히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므로 적용 가능한 방어 또는 정당한 요건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모델 결과물이 학습 데이터에 개별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면 학습 데이터를 연결시키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복제는 미국 법률에 따라 공정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작권 이론 2번은 AI 모델 자체가 학습 데이터의 복제물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법에 따르면 복제물은 저작물이 고정된 물질적 객체로서 저작물을 인식, 복제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데 직접 또는 기계나 장치의 도움을 받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세히 대규모 어느 모델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계산이 있고 모델의 정보를 직접 읽거나 관찰할 수 없으며 모델을 쿼리하고 결과를 확인해야만 모델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모델이 복제물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델의 출력을 평가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델의 출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모델의 결과물이 학습 데이터에 특정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해당 모델이 해당 저작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유사성이 있는지 일반 관찰자가 해당 결과물을 볼 때 입력된 데이터 중 보호할 수 있는 대상과 이 결과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간주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생성형 AI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종류의 암기는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구축할 버그로 간주합니다. 저작권 이론 3번은 AI 모델 자체가 본질적으로 2차적 저작물로서 학습 데이터에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이론처럼 들리는데요. 학습 데이터 없이는 모델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델이 생성하는 모든 것은 학습 데이터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이는 파생이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과관계는 2차적 저작물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미국 저작권법에서 간주되지 않고 미국 저작권법에서는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것은 원 저작물의 원래 표현의 상당 부분을 새로운 형태나 새로운 표현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델이 어떤 의미에서
학습 데이터에 있는 저작물의 복제물이 아니라면 학습 데이터에 기반한 2차적 저작물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이론은 처음에는 꽤 획기적으로 들리지만 2차적 저작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게 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이론 4번은 모델 결과물이 복제물 또는 2차적 저작물이라는 것입니다.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미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이론에서도 언급했듯이 드물기는 하지만 생성형 AI 모델이 학습 데이터를 암기하고 재생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암기하고 재생산된 결과물은 정확합니다. 모델의 결과물은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복제물 또는 2차적 저작물인데요. 그런데 4번 이론에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경우 모델 결과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고 복제가 없는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이라고 주장할 논거가 없습니다. 이제 주요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무단 복제가 미국에서는 생성형 AI 구축의 대부분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저작권 침해가 아닌 공정 이용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정 이용의 원칙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공정 이용 원칙은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는 기술적인 복제 행위를 허용하며 이러한 행위를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정 이용 원칙은 미국에서 1976년 저작권법 107조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이용 또는 그 관습법의 전신인 적정한 요약의 원칙은 영미 저작권법이 존재한 거의 모든 기간 동안 어떤 형태로든 영미 저작권법의 일부로 존재해 왔습니다. 적정한 요약의 원칙이 위반된 첫 판례는 1710년 N의 법령이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왔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공정이용 원칙은 이러한 초기의 원형에서 크게 발전했습니다. 저작권법 107조에는 공정이용 청구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네 가지 요소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요소에는 저작물의 성격, 사용 목적과 성격, 사용된 부분의 양과 상당성, 시장 효과 또는 법령에 따라 저작물의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됩니다. 107조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107조는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하나씩 체크해가는 점수표가 아닙니다. 보니까 모든 요소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작물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가 시장 효과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용 목적과 성격도 반영합니다. 저작물의 성격은 실제로 독립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 점을 바탕으로 다른 모든 요소를 평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요점은 미국의 공정이용법은 법령을 읽는 것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판례를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캠벨 대 아크프 판결이 1994년 대법원에서 내려진 이후에 미국의 공정이용법에서는 변형적 이용이라는 개념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법령에 없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비표현적 이용 사례가 등장합니다. 미국 법원은 저작자의 원래 표현을 새로운 청중에게 전달하지 않는 기술적 복제 행위, 즉 공정 이용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용을 비표현적 이용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비표현적 이용의 예로는 소프트웨어 리버스 엔지니어링, 즉 상호 운영성에 대한 저작권이 없는 핵심을 추출하거나 파악하기 위해 객체 코드를 복사하는 프로세스를 들 수 있습니다. 비표현적 이용의 또 다른 예로는 자동 표절 탐지 프로그램으로서 새 저작물이 이전 저작물 중 하나를 베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새 저작물을 일련의 기본 저작물과 비교하는 것이 있습니다. HTML 웹페이지를 복사해서 검색 엔진 색인을 만들고 인쇄된 도서관 책을 복제해서 연구자들이 그 책의 내용에 대한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도 한다는 것도 있는데요. 또 중요한 것은 전체 도서 컬렉션의 내용에 대해 도서관에 인쇄된 도서 전체에 대해 통계 분석을 가능하게 해서 검색 엔진 색인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표현적 이용 사례의 결과가 왜 실제로 상당한 의미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복제의 기계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저작권법의 목적은 미국의 전통에서는
다른 나라에서와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작자의 원래 표현과 그 원래 표현이 대중에게 전달되는 것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근거를 공정하게 요약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공정 이용 원칙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정 이용은 세금이나 보조금이 아닙니다. 사용 목적이 저작권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공정 이용은 저작권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저작권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 이용 이론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의 근본적인 목적을 반영해야 합니다. 공정 이용 판례를 보면 그리고 법원이 공정 이용 판례를 볼 때는 저작자의 표현이 대중에게 전달되는 것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저작자의 이자 수입을 위협하지 않는 사용은 공정 이용이라고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패러디의 경우에는 패러디는 저작자의 원래 표현을 일부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원본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작자의 원래 표현과 경쟁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표현적이지 않은 즉 비표현적 이용은 더 좋은 방법입니다. 정의상으로 봤을 때 또는 공리적으로 비표현적 이용에 해당하며 저작자의 원래 표현을 대중에게 전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같은 근본적인 이유로 미국에서 패러디가 공정 이용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이제 비표현적 이용의 논리가 생성형 AI에도 적용되는지 보겠습니다. 비표현적 이용은 저작자의 원래 표현을 전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전통적인 비표현적 이용 사례인 하티트러스트나 구글 도서 또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사례에서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 일종의 분석적 기술 프로세스를 거쳐 결과물, 즉 메타데이터 형태의 결과물을 생성합니다. 하티트러스트의 경우에는 그 결과물은 구글 도서에 인쇄된 책 내용에 대한 통계입니다. 기본적으로 도서관 카탈로그 카드 정보이고요. 메타데이터는 원본 도서의 원래 표현과 분명히 다름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생성형 AI는 다릅니다. 원래 표현이 포함된 저작물이 수학적 분석 과정에서 입력으로 사용되고 로 데이터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티팩트를 생성해내는데요. 그 아티팩트가 입력 자료에 있는 아티팩트와 매우 유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새로운 아티팩트가 수정헌법 제1조의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러한 아티팩트의 입력자료로 쓰인 저작물의 원래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 NO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 이제 생성형 AI 모델이 일반적으로 학습 데이터에 있는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복제물을 생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공정 이용 분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 가지 관찰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저작권이 있는 학습 데이터는 모델에 복제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작물이 모델에 받아들여진다 또는 섭취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도움도 되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대규모 언어 모델은 GPT-4나 GPT를 생각해 보십시오. GPT-4는 다음 토큰을 예측하도록 학습된 모델로서 1년의 토큰에서 누락된 토큰에 대한 예측입니다. 토큰은 본질적으로 단어와 매우 유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단어의 일부입니다. GPT-4는 1년의 단어에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도록 훈련된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뭐뭐가 있는 소녀라는 문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문장을 완성해 보십시오. 머리카락이라고 답을 맞추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중 누구도 빈칸에 프로펠러가 들어갈 거라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그럴듯한 답이라고 생각되고 프로펠러가 답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이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영어 문법, 구문, 문장 구조의 규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GPT와 같은 모델 노출을 통해 학습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중 몇몇 분은 소녀의 외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서양 문학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됩니다.
언어적 맥락뿐만 아니라 일종의 문화적 맥락에서도 말이 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라고 답을 맞출 것입니다. 머리카락이라고 맞춘 것은 단순히 맞춘 것은 아닙니다. 한번 읽고 내가 읽은 내용을 복제했기 때문에 맞춘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이라고 맞춘 것은 이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답은 영어 문법, 우리의 사회, 그리고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GPT도 마찬가지입니다. GPT의 모델, GPT 모델의 가중치는 각 단계의 예측이 끝날 때마다 조정됩니다. 잘 맞추면 잘 맞추게 하는 요소는 기본적으로 업보팅이 되고요. 잘못 맞추면 해당 요소나 가중치가 기본적으로 다운보팅 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 추측을 거듭합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무작위였던 이 모델은 다음 단어를 맞추는데 놀라울 정도로 능숙해집니다. 이 모델은 노출된 모든 문장을 복제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장들을 학습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머신 러닝이 인간의 두뇌처럼 작동한다는 비유가 지나칠 수 있다고도 생각되는데요. 대규모 언어 모델이 학생처럼 학습한다는 비유가 지나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마다 학습 방식이 서로 조금씩 다르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대규모 언어 모델을 학생처럼 배우는 모델이라고 하는 비유와 뭐 수도원에서 필사하는 비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전자가 맞고 후자가 틀린 것이겠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모델이 학습을 할 때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추상화를 학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를 보면요. 왼쪽에 커피컵을 보여주는 여러 이미지가 있는데요. 제가 Stable Diffusion의 학습 데이터에서 찾은 커피컵의 이미지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제가 Stable Diffusion으로 생성한 커피컵입니다. 오른쪽의 커피잔은 왼쪽의 커피잔과 어떤 면에서 비슷한데요. 잔이 동그랗죠. 도자기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작은 손잡이가 있고 갈색이나 검은색 액체가 들어 있습니다. 이 모델은 사실 훨씬 더 풍부하고 상세한 이미지를 추상화했습니다. 그래서 케이크나 일몰일 줄, 물, 뭐 매끈한 피부를 가진 여성, 수염이나 남성, 신문 등은 없어지고 일관된 추상적인 특징만 남게 되고 이러한 특징은 새로운 디지털 아티팩트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또 다른 요점은 이러한 모델이 프롬프트되고 새로운 디지털 아티팩트를 생성한다는 것인데요. 새로운 텍스트, 새로운 음악, 새로운 이미지 등을 만들어냅니다. 보통 실제로 꽤 참신합니다. 그래서 미드저니에 화려한 옷을 입고 체면에 걸린 듯한 눈빛으로 실문을 읽고 있는 테디베어를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단순히 잘라내고 붙여서 테디베어 여러 개를 섞어서 실문을 읽는 사람 등을 섞어서 만드는 것 이상의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디테일이 매우 살아있는 아주 새로운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 이미지 또한 매우 놀라웠습니다. 사실 이런 이미지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학습 데이터에 신문이나 고민형이 없었다면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겠죠. 이 모델은 이러한 모든 개별적인 것들의 잠재적 구조를 형성한 다음에 이 잠재적 구조를 결합한 일종의 암시적 또는 추론적 지점으로 이동을 해서 실제로 매우 새롭고 놀라운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놀랍다고 말씀드린 것은 체면에 걸린 듯한 시선을 요청했지만 이 사진의 주인공이 선글라스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눈이 감겨 있다는 것뿐입니다. 세 가지 복잡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항상 사실이 아닐 수 있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모델이 실제로 학습 데이터를 암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자주 발생한 일은 아니고요. 가끔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학습 데이터에서 동일한 작업에 너무 많은 중복이 있거나 이미지 컨텍스트에서 이미지가 매우 고유한 텍스트 설명과 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모델 크기와 학습 데이터 크기의 비율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18개월 또는 24개월 동안 컴퓨터 과학 문헌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컴퓨터 과학 문헌에서 놓친 것은 소위 스누피 문제라는 것입니다. 스누피 문제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 추상적으로 보호될수록 모델이 이 저작물을 복제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문제를 스누피 문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에 실제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스누피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모델은 바나나를 그리는 방법이나 비행기를 그리는 방법을 배운 것과 같은 방식으로 스누피를 배웠습니다. 아주 잘 스누피를 학습할 수 있었는데요. 스누피의 여러 이미지를 일관되게 스누피로 분류하고 이런 이미지들 간에 일관된 특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델은 스누피를 그리는 방법과 스누피 만화가 어떤 모습을 해야 하는지 그 결과물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시각적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꽤 높은 수준으로 추상성을 갖춘 소설도 그러한데요.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몇 년 후에 작가를 만난다고 상상을 해서 이야기를 확장하는 것처럼 비교적 최근 사례인 J.D.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의 경우처럼 이런 것도 2차적 저작물 침해로 판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에 평균적인 마스크 언어 모델링은 사용자가 좋아하는 소설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어서 속편을 쓸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이것이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침해가 발생하면 사용자에 의한 모델 또는 이 둘의 조합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약간의 자극을 받아서 GPT-4에게 속편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이안 맥큐언의 꽤 유명한 소설인 토요일에 속편을 써달라고 했고 이 속편을 썬데이 일요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속편이 나오는데 1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야 할 개념적인 문제는 모델을 만드는 사람과 모델을 운영하는 사람 그리고 모델을 사용하는 사람 사이의 책임을 어떻게 귀속시킬 것인가 배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언어 모델링을 써서 작정을 하고 저작권을 침해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마스크 언어 모델링이 아닌 타자기를 써야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델을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과 이를 사용하는 사람 사이의 책임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할 말이 많지만 이미 주어진 시간보다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ASRN 웹사이트에서 제 글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저작권 미국의 저작권 법상의 공정 사용 규칙 내에서 생성 AI가 어떻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발표도 영상으로 만나보실 텐데요. 네, 발표는 구글 인파뉴 엔지니어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저작권 보호를 위한 AI 기반 워터마킹 기술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Hello.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인환이라고 합니다. 저를 2023년 국제 저작권 기술 컨퍼런스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구글의 선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AI 기반 3D, 2D 워터마킹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발표는 저희가 발표한 논문인 3D, 2D 워터마킹 기술에 관한 논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2022년 CVPR에서 발표했습니다. 먼저 간략한 소개와 방법 그리고 저희 연구 결과 그리고 영상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 동기와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성형 AI는 이제 어디에나 있습니다. 최근에 Gen AI 사용자들은 텍스트를 이미지로 생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3D 데이터도 생성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3D 디퓨전 모델을 가지고 3D 데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3D 데이터, 예를 들면 3D 메쉬, 포인트 클라우드, 3D 볼륨 등의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3D 데이터를 보호하는 게 지금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몇 가지 기존에 사용하던 3D 워터마킹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의 3D 워터마킹은 워터마크를 3D 메쉬에 넣고 워터마크를 3D 데이터 그 자체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에서 허점이 있습니다. 먼저 가상의 시나리오를 설정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3D 데이터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게임을 개발하려고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어느 날 누가 우리 3D 데이터를 훔쳐갔고 그 도둑이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용한다라는 것은 다른 회사가 우리 3D 데이터를 훔쳐가서 그들의 게임이나 소프트웨어에 적용하고 그것을 사용자들에게 배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은 이 데이터를 사용하고 결과를 공유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결과물은 3D 데이터로 렌더링되고 소셜미디어에 올려지거나 비트 이미지 형태로 저장될 수 있고 동영상 캡처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질 수도 있죠. 우리가 컨텐츠 크리에이터라면 이거는 우리의 리소스라는 것을 알 텐데요. 이게 우리의 리소스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존의 3D 워터마킹 방법은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데이터 렌더링을 통해서 메시지 그 워터마크를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3D 데이터를 워터마킹하고 렌더링된 2D 이미지로부터 워터마크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AI 기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3D 데이터에 눈에 안 보이게 워터마킹을 하고 그 워터마킹을 렌더링된 이미지로부터 회수하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3D 리소스를 렌더링된 형태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다양한 렌더링 기법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3D 데이터와 2D 렌더링 이미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기여한 부분은 최초로 3D to 2D 워터마킹 기법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워터마크를 3D 데이터로 암호화한 다음에 렌더링된 이미지로부터 복호화를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렌더링 기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미분 가능한 그런 기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워터마킹 기법은 완전한 미분이 가능합니다. 또 3D 왜곡이 있는 경우에 프레임워크 전체를 트레이닝시킬 수도 있는데요. 우리 디코더는 미분이 불가능한 렌더링에서 임베드된 메시지를 복호화할 수 있고 또 미세하게 조정하면 더 많은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용한 방법을 보면 두 가지 인풋이 있는데 하나는 메시 인풋이고 다른 하나는 메시지 인풋입니다. 메시에는 3D 정보 플러스 텍스처가 들어있고 3D 정보는 꼭지점과 그러니까 버티스와 인덱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인풋이 인코더에 들어갑니다. 인코더는 두 가지 인코딩 인사이트가 있는데 하나는 버텍스 인코더, 다른 하나는 텍스처 인코더입니다. 버텍스 즉 꼭지점이라고 하는 이 인코더는 메시지를 버텍스로 암호화하고 텍스처 인코더는 동일한 메시지를 텍스처로 암호화합니다. 그 다음에 워터마크 메시가 있고요. 그 맨 위에다가 왜곡을 적용합니다. 실제로는 누군가가 우리 3D 데이터를 훔쳐가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왜곡을 적용하고 또 이런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왜곡을 적용합니다.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노이즈 크로핑, 스케일링, 로테이션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에 왜곡된 메시지를 미분 가능한 렌더에 넣습니다. 미분 가능한 렌더의 경우에 두 개 파라미터가 있는데 하나는 카메라 파라미터, 다른 하나는 조명 파라미터입니다. 카메라와 조명 파라미터는 무작위로 선정해서 트레이닝을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하면 아주 다양한 케이스 시나리오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조명 렌더링, 밝은 조명 렌더링, 이러한 조건을 넣거나 아니면 카메라를 더 광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렌더링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이미지 디코더로 보내면 디코더가 그 이미지로부터 메시지 비트를 복호화합니다.
트레이닝을 하는 동안 저희가 두 개를 만들어야 하는데 하나는 인풋 메시 그리고 워터마크 메시입니다. 두 번째는 아웃풋 메시지고요. 인풋 메시지는 여기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합니다. 버텍스 인코더 아키텍처의 경우에 포인트넷 V1, V2를 사용하고 2D 텍스처 인코더와 이미지 디코더의 경우에 숨겨진 이제 CNN 기반의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사용합니다. 데이터 세트와 실험 환경의 경우에는 모델넷 40 데이터 센트를 전처리한 다음에 각 메시에 5,000개의 버텍스와 500개의 페이스, 5,000개의 페이스가 들어가도록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런데 사이즈에 상관없이 모든 메시를 추론해 사용할 수 있고요. 각각 버텍스에는 3개의 포지션 요소가 있습니다. 노멀 엘리먼트와 2개의 텍스처 좌표가 있습니다. 모델넷 40에는 텍스처 정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텍스처를 각 메시별로 고르거나 지정하게 됩니다. 이 트레이닝을 하는 동안 128 곱하기 128 해상도의 텍스처를 사용했고 최종 렌더링 이미지의 경우에는 400 곱하기 3 해상도를 사용했습니다. 또 무작위로 1에서 48비트까지 생성한 것을 인베드해서 트레이닝에 활용했습니다. 이제 결과인데요. 이 슬라이드에서는 3D 형태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인데 워터마킹을 해도 형태는 별로 변하지 않았죠. 왼쪽을 보시면 파랑색은 버텍스 차이가 최대 이제 3% 정도라는 것이고 색깔이 빨간색에 가까워질수록 그 버텍스 차이가 10%에 가까워집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버텍스들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버텍스 변화가 3% 미만이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메시지를 인베드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B와 C를 보면 메시에 렌더링된 이미지입니다. 차이점이 별로 없죠. D의 경우에는 차이점을 보여주는 맵인데 4배 확대한 겁니다. 이것을 보시면 차이가 굉장히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렌더링 결과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A는 워터마크 되지 않은 것이고 B는 메시에 워터마킹이 되어 있고요. C는 차이 그 디퍼런스 맵을 4배 확대한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이가 굉장히 적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비트 수 대비 비트의 정확성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3개의 케이스를 테스트했는데요. 첫 번째는 메시지를 메시 버텍스에만 넣은 경우, 두 번째는 메시 텍스처에만 넣은 경우, 세 번째는 메시 버텍스 플러스 텍스처 인코더에 함께 넣은 경우입니다. A의 경우 버텍스에만 메시지를 넣었는데 워터마킹의 경우에 1비트 넣었을 때 정확도가 85%, 85%는 낮은 수준입니다. 제로 포인트일 때는 50%이고 0.5는 완전히 무작위 비트라는 뜻인데요. 여기에서 A의 정확도는 무작위로 했을 때보다 약간 더 나은 정도입니다. 그런데 B를 보면 텍스처 인코더에 메시지를 넣은 경우고 1비트 넣었을 때 정확도가 거의 99%, 또 10비트에서도 정확도가 90% 이상입니다. 꽤 양호한 결과이고 B의 경우는 비트를 대부분 복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파란 부분을 보시면 파란색은 표준 편차인데 표준 편차가 꽤 큽니다. 하지만 세 번째 메시지를 메시 버텍스와 텍스처 인코더에 같이 넣었을 때 정확도는 B보다는 떨어지지만 표준 편차는 C가 B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트레이닝을 하기에는 C가 더 안정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렌더러 유형과 유저 스터디에 대해서 보여드리겠는데요. 왼쪽을 보면 워터마크 된 것과 워터마크 되지 않은 것을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미분이 불가능한 렌더러, 뭐 레이 트레이서 같은 게 있고 일부 미세 조정이 없이도 비트를 복구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요. 미세 조정을 하면 더 잘 복구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유저 스터디 결과입니다.
노이즈 텍스처와 레이 트레이싱의 이미지 렌더링을 보면 사용자들이 각각 74% 그리고 78%가 두 개의 이미지가 동일하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워터마크 된 이미지와 워터마크 되지 않은 이미지가 똑같이 보인다는 뜻인데요. 저희가 이 두 이미지를 나란히 보여줬는데 차이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반면에 리얼 텍스처를 사용했을 때는 전체 사용자 중에 49%가 두 이미지가 동일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래도 거의 50% 정도 되니까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짧은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데모에서는 위에 있는 건 워터마크 되지 않은 것,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워터마크 된 것인데요. 비트 수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숫자는 거의 1이고요. 1 정도면 메시지를 완벽하게 복고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비트 또 8비트를 넣어서 테스트했고 8비트를 복고화하고 그 정확도를 살펴봤습니다. 그 여기 맵을 보시면 차이가 굉장히 적다는 걸 알 수 있고 워터마크 되지 않은 것과 워터마크 된 것을 테스트해봤는데 레이트레이서를 사용했을 때 미분이 안 되는 레이트레이서를 사용했을 때 메시지를 여기서 복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핵심 메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3D to 2D 워터마킹 문제에 대해 최초로 연구를 수행했고 이 연구는 3D 워터마킹 사용을 일반화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엔드투엔드 트레이닝 모델을 구현한 것이고 다양한 3D 왜곡에 저항하는 모델을 구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아키텍처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프레임워크의 성능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저희 디코더는 좀 더 다양한 종류의 예를 들면 카툰 렌더링 같은 다양한 렌더링 테크닉을 가지고 훈련을 해야 하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리얼리스틱 렌더링을 사용한다고 가정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분이 안 되는 3D 왜곡에 대해서 얼마나 견고한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디코더가 기존 인코더로 암호화한 것을 더 잘 복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또는 더 자세한 내용은 논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작권 보호에 널리 사용되는 디지털 워터마킹의 다양한 기술에 대해서 배워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